네, 안녕하세요. 클럽K 서울 송인홍 씨입니다. 네, 오늘 이제 제법 요즘 아침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이럴 때일수록 감기 많이들 조심하시고 또 면역력 약해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감기나 그런 잔병들 조심하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저희가 스트레칭을 좀 하실 시간인데 저희 평소에 하셨던 앉아서 하는 좀 이런 정적인 스트레칭도 저번에 좀 해보셨으니까 이번엔 저희 일어나서 조금 동적으로 운동을 하기 전에 하시는 스트레칭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이제 아침에 러닝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달리기 하시기 전이나 좀 활동적인 그런 운동을 하시기 전에 따라 하시면 좋을 그런 준비 운동 겸 스트레칭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저희 그냥 뒤꿈치 들어서 그대로 올렸다가 내려주시고 뒤꿈치 올려서 쭉 올렸다가 내려주시는 동작 먼저 진행하실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편하게 그냥 무릎 가볍게 자, 90도까지 한번 올려 보실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10번만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한 손으로 무릎을 잡아주시고, 자, 최대한 가슴까지 쭉 끌어오시겠습니다. 자, 하나, 중심 잘 잡으시면서, 자, 둘, 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아홉. 자, 이제 10번만 더 하실 거예요. 중심 잘 잡으시는 것도 포인트고, 자, 무릎을 쭉 가지고 오셨을 때, 저희 엉덩이 뒤에 부분이랑 허벅지랑 엉덩이랑 이어지는 부분이 조금 늘어나는 것을 느끼시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잡고, 후, 하나. 자, 둘. 길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 개만 더. 자, 아홉, 자, 열. 자, 이번에는 발등 잡고 자, 쭉 잡아당겨 주시고, 자, 하나 다시 앞으로 가지고 왔다가 다시 그대로 쭉 잡아당겨 주실 거예요. 자, 둘. 자, 셋. 자, 넷. 다섯.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허벅지 앞에 부분 늘어날 수 있게. 자, 한 번만 더 하실 거예요. 자, 그대로 쭉. 가져와 주시고, 오케이. 자, 내려놓고 반대쪽 그대로 가시겠습니다. 자, 발등 잡고 쭉 당겨서, 하나. 자, 둘. 자, 셋. 넷. 다섯. 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열, 천천히 놔주시고, 자, 아침에 이제 일어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한 발로 섰을 때 중심 잡는 게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그냥 내 발의 중심을 이렇게 잘 맞추라고 그냥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막 중심 잡으려고 이렇게 되게 중심을 잃는 모습을 보이실 텐데 시간이 지나면은 바로바로 또 내 발이 왔다 갔다 하면서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것마저도 되게 힘드셔가지고 중심 잡는 게 많이 어려우신 분들은 뭐 집에 있는 폼롤러나 아니면은 스틱 같은 걸 가지시고 자, 지지하시면서 안정적으로 지지하시고 그대로 허벅지 앞에만 늘리는 동작에 집중하셔도 괜찮은 동작입니다. 자, 그대로 다시 한 번만 쭉 당기실 거예요. 자, 하나 놓아주시고 쭉 뒤로 자, 둘 다시 자, 셋 자, 호흡 같이 뱉으시면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 번만 더 아홉 자, 열 천천히 놔주시고 반대쪽 자, 저희가 지지하면서 하실 때는 밸런스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기 때문에 허벅지 앞에를 최대한 더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더 길게 잡아당겨 주시겠습니다. 쭉 잡아당겨서 하나 호흡 뱉으시면서 후 자, 둘 자, 셋 넷 다섯 이때 시선은 정면 보시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길게 자, 열 놔주시고 자, 다음 동작은 저희 허벅지 뒤쪽이랑 엉덩이 쪽 늘릴 수 있는 동작. 이거는 저희 다른 CC들이 많이 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자, 뒤꿈치 앞에 대주시고 그대로 엉덩이 뒤로 빼시면서 손바닥 앞으로 쭉 쓸어주시는 동작. 자, 앞에서 봤을 때는 반대쪽. 자, 뒤꿈치 된 반대쪽 다리는 무릎 살짝 굽혀주시고 그대로 천천히 바닥 쪽으로 쓸면서 자, 둘 다시 반대쪽 호흡 뱉으시면서 자, 셋 넷 자,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자, 열 번만 더 하실 거고 지금 처음에 하시던 이 동작이 처음부터 저희가 너무 깊게 욕심내서 가려고 하시면은 오히려 뒤에 있는 근육을 더 수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들어가실 때 너무 깊게 내려가지 마시고 처음에는 약간 간 본다는 느낌으로 저희가 살살 들어가시면서 열 번에 가까워질수록 이 내려가는 깊이를 더 깊게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많이 불편하신 분들, 특히 남성분들이나 뒤쪽 다리가 짧으신, 그 근육이 짧으신 분들은 조금 이 동작 하는데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열 번만 천천히 가보실게요. 준비, 시작. 천천히 길게. 하나, 둘, 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후, 열. 자, 다음 동작은 제 고관절 좀 돌려주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동작도 한 발로 좀 버티는 동작이기 때문에 너무 이 중심 잡는 걸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옆에 있는 이런 보조 할 수 있는
이런 폼롤러나 스틱 같은 걸 가져다 두고 하시면 조금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편하게 무릎 들어서 이 무릎을 반대쪽으로 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골반을 열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때 다리를 돌리실 때, 들어올린 무릎을 바깥쪽으로 벌리실 때 골반이 이렇게 많이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골반이 많이 따라가지 않도록, 자, 골반은 항상 정면을 보려고 유지하시고, 자, 다리만 들어서 다리만 최대한 쭉 벌렸다가 다시 내려주실 거예요. 다시 들어서 최대한 쭉 벌려주시고, 자, 들어서 돌렸다가 내려주시고, 쭉 들어서 최대한 돌리시고, 다시, 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열 번만 더 하실 거고, 자, 반대발로 지지하실 때 저희가 발바닥으로 지면을 살짝 꼬집어준다고 생각하시면은 중심 잡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실 거고, 발바닥에 있는 그런 작은 근육들 깨우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서 돌려주시고, 하나, 자, 둘, 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제 다음 동작은 다리를 내 어깨 너비 한 1.5배에서 2배만큼 많이 넓게 벌려주시고, 제 발끝 돌아가지 않고 발끝, 자, 11자 될 수 있도록 앞에 보시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대각선 뒤쪽으로 보내준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앞에서 봤을 때는, 자, 무릎이랑 같이 굽혀주시고, 이 오른쪽 혹은 왼쪽 다리 쪽으로 엉덩이 쭉 보내주시고, 다시 일어나실 거예요. 조금 스쿼트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아침이다 보니까 내려가는 이 깊이를 많이 안 내려가시고, 적당히 내가 그냥, 아, 고관절이 조금 접혔구나라는 생각된 지점까지만 살짝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열. 네, 안녕하세요. 네, 웃으면서 운동하셔야죠. 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열 번 하실 건데, 이 동작 하실 때 좀 많이들 하는 실수가, 자, 무릎을 그냥 이렇게 앞으로 밀어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무릎을 미시는 동작이랑 엉덩이 굽히는 동작을 같이 사용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옆에서 열 번만 가실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열. 천천히 앞에 보시고. 운동에 미치다님은 굉장히 부지런하시네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체조도 따라해 주시고. 자, 다음 동작으로 저희가 가실 건데, 조금은 이제 더 동적인 동작으로 진행하실 거예요. 자, 앞으로 런지를 하시면서, 자, 옆모습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다리 뻗고 런지 하시면서, 자, 뒤에 있는 무릎 살짝 굽히시면서 만세 하실 거예요. 기지개 핀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만세 쭉 해주실 때 팔꿈치 굽혀지지 않게 내 귀 옆에 최대한 붙인다고 생각하시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준비, 시작. 호흡 뱉으시면서, 하나, 뒤로 왔다가 반대쪽, 자, 둘, 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열 번만 더 하실 거예요. 다시 호흡 뱉으시면서 내려갈 때, 후, 하나. 다시, 후. 자, 둘. 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열, 다시 천천히 앞에 보시고, 자, 동작이 되게 쉬운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끝나시면은 호흡이 조금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땀이 슬슬 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다음 동작은 저희가 다리를 앞으로 보냈는데, 이번엔 다리를 이렇게 뒤로 보내실 거예요. 다리를 들어서 뒤로 차주실 건데, 대부분 이 동작 하실 때 그냥 쓸고 가세요. 쓸고 가시는 게 아니라 들어서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장애물을 넘어준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들어서 뒤로 넘어서. 자, 오른 다리를 움직이셨으면은, 오른손 들어서 그대로 몸을 왼쪽으로 살짝 틀어 주실 거예요. 자, 앞에서 보시면은 들어서 뒤로 찬 다음에 오른손 들어서 쭉 호흡 뱉으시면서 후. 자, 이때 옆구리 쪽 갈비뼈까지도 근육들이 쭉 늘어나는 거를 느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반대쪽 들어서 차 주시고 후. 다시 들어서 호흡 뱉어주시고 후. 다시 들어서 다시 가지고 오셨다가 뒤로 쭉 보내주시고 호흡 뱉으시면서 후. 자, 얘도 10번에 가까워질수록 옆으로 꺾는 그 범위를 점점 크게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보내시고 후. 자, 10번만 더 하시고 다음 동작 넘어가실 거예요. 들어서 뒤로 차실 때 엉덩이에 힘 들어오는 거 느껴주시고, 하나, 자, 둘, 자, 셋, 자, 넷, 다섯, 자, 여섯, 일곱, 자, 여덟, 아홉, 자, 열. 네, 자, 다음 동작. 여는 몸이 많이 풀리셨을 거예요. 땀도 저도 살짝 나고 있는데, 자, 다음 동작은 한 발로 버티시면서 다리를 앞뒤로, 자, 크게 스윙해 주시는 거예요. 손이랑 같이 이용해서 중심 잘 잡으려고 노력하시고. 자, 얘는 웬만하면은 저희가 몸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옆에 지지할 수 있는 도구 사용 안 하시고, 네, 스스로 조절하시면서 호흡 뱉으시면서 계속. 아, 자, 음악은 저희가 계속 음악을 까는 것마다 이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다음 아침엔 제가 기타 연주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의 미치다님. 자, 발 바꿔서 한번 다시 가보실 거예요. 잘 지지해 주시고. 자, 앞뒤로. 자, 크게 반경.
자, 뛰시거나 되게 활동적인 동작을 하시기 전에 하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작입니다. 밸런스 잡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동작. 자, 이번에는 저희가 다리를 앞뒤로 흔들어 주셨는데 이번에는 안쪽 바깥쪽으로 왔다 갔다 해 주실 거예요. 지지해 주시고. 아, 네. 저희는 못하는 게 없는 클럽K 서울 CC들은 못하는 게 없습니다. 자, 다시. 자, 놔주시고 반대쪽 다시 한번 중심 잘 잡아주시고 자, 손이랑 같이 해주시는 게 밸런스 잡는 데 도움이 되시고 동작할 때에도 되게 어색하지 않으세요. 자, 놔주시고 네, 제 제자리에서 가볍게 한번 통통 뛰어보실 거예요. 손이랑 같이 털어주시면서 아, 소지섭 닮았는데 그 소지섭님이 지금 되게 연하와 연애하신다는 그런 걸 한번 닮아보고 싶네요. 네, 자, 다음 동작은 저희 제자리에서 이제 뭐 스킵이라는 동작인데 제자리에서 뛰어주시는 동작. 바로바로 연속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옆에서 봤을 때는 자, 이 동작이 되게 못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자, 손이랑 다리랑 같이 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이제 그래도 남성분들은 군대에서 뭐 제식 훈련 같은 걸 배워서 조금 이 동작이 되게 익숙하신데 좀 여성분들은 이렇게 뛰시는 동작을 별로 해본 적이 없으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뭐 남성분들도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같은 다리랑 손을 이렇게 들어 올리시는 게 아니라 교차해서 자, 10번만 뛰어보실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호흡 크게 제자리 걸으시면서 자, 방금 하신 게 그냥 스킵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다음 건 조금 파워 스킵이라고 해서 되게 동작을 크게 크게 자, 점프도 높게 굉장히 높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10번만 하실 거예요. 시작! 최대한 높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호흡 좀 크게 해주시고 네, 아침부터 저도 땀이 지금 살살 이제 옆에 지금 나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아침에도 정적으로 하는 스트레칭도 굉장히 좋고 필요한 날이 있고 오늘 하신 것처럼 조금 다이나믹한 동작을 하시기에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호흡 해주시고 네. 저희가 이제 영상 보시면은 정적인 것도 있고 동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번갈아 가시면서 하루는 동적인 거 하시고 하루는 정적인 거 하시고 네. 두 개 섞어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다음 동작 다리 넓게 벌려주시고 자, 손 쭉 펴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반대쪽 안쪽 복숭아뼈 살짝 터치하시고 일어나실 거예요. 다시 터치하시고 일어나시고 터치하고 일어나시고 터치하고 일어나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만 더 터치하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한 번. 열, 천천히 다리 모아주시고, 자, 호흡 크게. 자, 다시 호흡 크게. 자, 심박수 조금 올라가셨을 거예요. 이거 올라가셨던 거 다시 천천히 내려올 수 있도록. 자, 호흡 정리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뱉어주시겠습니다. 아, 네. 등산 올라가시기 전에, 산 올라가시기 전에는 이 웜업을 충분히 해주셔야, 부상 방지. 다들 아시는 그 부상 방지에는 사실 뭐 어떠한 동작을 해도 몸에 좀땀좀 내주시고 관절을 많이 사용하는 동작들을 해주시면은, 네. 그런 등산 가실 때도 이 선조들의 지혜가 이미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호흡 좀쭉 해주시고. 아, 저도 지금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있는데. 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정적인 스트레칭을 하지 않았고, 오늘은 조금 동적인 스트레칭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땀이 살짝 나셨을 텐데, 좀 동작을 제대로 따라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땀이 살짝 난 상태에서 샤워하시고 아침밥 드시면 굉장히 밥맛도 더 좋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정적인 스트레칭도 아침에 일어나서 필요하지만, 조금 뭐 컨디션이 좋거나 오늘 조금 더 동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제가 했던 것처럼 조금 다이나믹한 이런 동적인 동작들을 따라해 주시면은 좀 하루를 조금 더 활기차게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스트레칭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시고 10시에 또 다른 클래스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